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국토개법 49조부터 할 차례죠. 한번 배워보십시오. 제6절부터 들어가겠는데, 자, 바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 1번은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국토개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그 해당 시설의 연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환경 기초시설, 그 다음에 보건 위생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방제시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이 틀렸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틀렸죠. 장사시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죠. 보건위생시설은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장사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물류시설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공간시설은 건축물이 없는 텅 비어 있는 땅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빌공짜니까. 그래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지 이렇게 좀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환경기초설 환경기초시설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폐폐수수 빗물 이렇게 폐폐 수수 빗물 꼭 암기하십시오. 통과하죠.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자, 국토개법령상 도시적에서 미리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기반시설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의 토지에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설치할 것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치하죠. 그런데 외해적으로 일정한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설치해도 되는 시설 있죠. 그걸 묶고 있습니다. 거기에 1번 광장 이렇게 돼 있죠. 이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요. 건축물 부설 광장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기역 이것은 틀렸죠. 광장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부설 광장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고요. 니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이것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하려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를. 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가면은 국토개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공동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설치할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가 있죠. 그 여섯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그 국토개법령상 공동구. 이걸 꼭 설치할 대상 지역. 설치 대상 의무 사업장 있죠?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장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일단. 그렇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장인데 초과한 사업장이었는데 그때
구역이 세 개, 지구가 두 개,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총 여섯 가지가 떠나야 돼요. 거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발주구, 공공주택사업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 박스 해설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할 때 구역 세 개, 지구 두 개, 도청 이전 신도시. 그래서 200만 정부터 초과.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해당 사항이고 디귿은 아니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이 4번으로 가기 전에 이 공동구 있죠.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할 사업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그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하죠. 그리고 설치해 놓은 공동구가 있다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하죠. 다만 그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관도 있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는 누구냐? 특광특특시장수다. 그네들은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몇 년마다 해야 되냐? 5년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보죠. 4번. 도시 군객 시설 설명 오른쪽에 돼 있죠. 1번.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에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5년이 아니라 10년. 그래,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단 매수 청구, 장기 미집행. 장기는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있을 때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죠.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단 매수 청구에서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 안에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 안 했다면 매수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청구하려면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따른 실식의 인가,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는 매수무자한테 하는 거죠. 매수무자는 원칙 특광특특시장수죠. 외주로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무자가 있으면 그 무자, 설치 관리무자가 서로다면 설치무자한테 매수청구하죠. 이때 매수청구를 받았던 매수무자들은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지만 6개월 내 매수업을 결정해서 통보하죠. 만약 매수하러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되죠.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를 했고 통보를 받았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그때는 자기 대인 토지에다가 건축물 건축 공용물 설치를 할때 허가 받으면 되죠. 허가 받으면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설,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설, 다만 2종 근생 중술 먹고 이용하는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습장, 다종생활설 안 되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매수 대금 지급할 때 현금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매수무자일 때 한해서는 도시군객시설증을 발행해서 줄수 있고 그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에 범해서 구제기간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2번.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 또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구역 200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0만 땡. 150만이라 200만 초과인 경우 그래야 되죠. 200만 중부터 초과한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 사업 시행에는 공동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초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조면 했죠? 공동구 협의의 힘을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뭐가 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오, 3번 맞죠? 그래서 3번은 밑줄 닦아봐요. 공동구 협의의 힘을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그때 밑줄 그시고. 그다 가스관 하나 추가해요. 가스관. 그리고 하수관. 이두 가지관은 진짜 가스, 부패가스가 전하는 관으로서 폭발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용 여부는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서 결정한다 그랬죠. 4번은 매년이라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년. 매년이라 5년. 그 다음에 그 5번. 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기다 공원 설치하자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 고시했는데 이렇게 기반설정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하죠. 그 고시부터 몇십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안 했고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이 결정은 효력 있게 돼서 부채 해방되냐? 바로 20년. 20년이 지나까지 사업 안 했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꼭 나와야 돼요. 다음 날에 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 있게 된다. 그래서 20년이 나와야 되죠. 10년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다음 날 꼭 나와야 됩니다. 또 5번. 53페이지 5보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 군가로 결정된 하층이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도시 군계획 시설 알죠? 이런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 사업이 다 뭐예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이 도시 군계획 시사업, 이런 도시 군 관리기로 결정된 이런 시설을 도시 군계획 시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설이 공원이다. 그때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이 도시 군계획 시사업이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해서 하는데 이 시행자는 크게 특광 특특시장소인 지자체장 일반체를 하죠. 지자체 예산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장이 둘 이상의 특광 특특시군에 관하게 거치면 이 특광 특특시장소가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자가 정하면 되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같은 도에 있는데 시장군수 간에 시행자권에 대해서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도의사가 지정을 해주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으로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해서 준자가 시행해야 되죠. 그리고 이 건을 국과기획과 관련해서 국토교통장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의사가 시행해야 되죠. 그리고 국장도 있고 도의사도 이렇게 특광, 특특시장소, 국토교통장, 도의사, 이네들이라면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을 하죠. 근데 이네들이 아니라 다른 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바로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시행자로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해야 되죠. 그때 이 순수 민간인이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일자들한테 시행자 지정하려면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그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그래야 되죠. 소유하고. 토지 면적을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제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자가 국지공이 있죠. 국지공.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자들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낼 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 없다.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동사가 나를 저 시행자로 좀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낼 때는 이런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고로 2번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죠? 이런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 가지고 두 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하시고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맞죠? 4번,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6번이 나와 있죠.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들 사업할 때 말이죠.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다 작성해요. 작성했던 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시도지사다. 그리고 대도시장이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있잖아요. 그 자는 실시간 작성해서 국장한테 가서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해서 국장이 인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인가 고시를 해줘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시행 아닌 시행자 중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인가권자께서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실시기 인가가 가능하죠. 조건부 실시 인가가 가능해요. 조건이죠. 약적으로 기회 환경조죠. 그 사업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 설치할래? 또 상하수 끌어가야 되는데 그거 할래? 이것부터 기반시설 할죠.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거예요. 조건 달아서 유해방지 조치할래?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치 적용조치할래? 라고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서 바로 받아들이면 인가. 거부하면 인가 안 내줘버려요. 그걸 조건부 실시인가라고 하죠. 이때 조건부 실시인가 받아갔던 경우 바로 그 조건을 이행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죠. 이때 공법상 보증이란 말을 왔다 그러면 그자가 공적기관이다, 국지공이다 그러면 절대 이행보증 이런 걸 적용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셨죠. 보증 이것은 서로 약속했던 자간에 믿음이 안 간다 그때는 너 보증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하듯이 이 보증은 국지공익은 절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뭐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러면 절대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하는 거 아니고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네들은 책임질 그런 일이 발생했다. 사업하면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행 보증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계신가를 문제화 시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겠는데, 자, 6번에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치한다 틀렸죠? 이행보증을 예치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7번 보겠는데 국토교통부상 규정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보면 도시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럴 때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바로 이 도시사는 자기 하급자, 충청남도 도시사였다 그러면 자기 하급자로서 시장으로서 꼬마들이 있죠. 그네들한테는 야 이거 좀 상황에 맞게 조정해라 라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르신인 국토교통부장한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걸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특광 특특시장한테 야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 사업,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도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다고 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가 이 사업하면서 공원 조성 사업한다. 뭐 수용처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처분을 할 건데, 그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고 싶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그자들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기할 수 있다, 이것부터 먼저 아시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돼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하면 며칠 이내 이 불복하게 할 때는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며칠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어떠 해라 이런 절차가 쫙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들 하면 돼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자의 그 행정청이 아닌자, 행정청이 아닌자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제기할 때는 어디다 제기하면 되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국장이 정했다면 국장한테 하면 된 것이고, 도지사가 정했다면 도지사한테 하면 되고, 뭐 특별시장 이렇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것 이해두시기 바라고. 4번. 이 국토개법상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된다라는 청문 대상이 나와 있죠. 자, 이 청문 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는 청문 실시 의무 대상.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셔야 돼요. 청문 실시 의무 대상은 일단 취소 처분이다, 이거 취소 처분. 그래, 취소란 말을 꼭 보여야 돼요. 그래, 취소란 말이 안 보이면 청문 대상이다. 국토교법 공부할 때. 그다음에 취소가 다 보였다면 추려내야 돼요. 세 가지만 기다. 허인시 취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허가 뭐예요? 개발행 허가. 그래서 개발행 허가 취소. 이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또 시가 뭐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지정 취소. 네? 이세 가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자, 그다음에 자,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8번 뭐죠? 8번 보시면, 갑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 사업 시행으로 하는 도시 군계시설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토개법명령상 도시군계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도시군계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시행계다. 조례는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갑 토지의 매수물자는 비구청장이다. 비구청장일까요? 틀렸죠. 누구한테 매수청구를 합니까? 이미 시행자가 한국 토지 지정서로 결정나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수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매수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값이 매수물을 할수 있는 대상은 토지인데, 지목이 대인 토지죠? 근데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포함됩니다.
3번 값이 원하는 경우 매수무자인 한국토지주동사에 썼죠. 그자는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객시설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굴 때 한정해서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냐?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동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매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수 3번도 틀렸죠? 4번 매수무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업식의 한국토지주동사였죠. 이 한국토지주동사의 매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앞부터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해서 값과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호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광역시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5번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경우 값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반드시 허가 신청해서 특광특특시장호사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내가지고 네 가지 할 수 있죠. 일단 층수는 다 4층이야가 아니라 3층이야다. 이게 중요해. 3층이야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 3층에 네 가지 뭐냐. 단독주택 하나. 뭐 다세대, 다중, 다가구, 뭐 공동주택 안 돼요.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순수.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중 네 가지 안 되죠. 술 먹고 이용하는 거, 단란주, 안마수, 노래연수장, 다중생활에서 안 되죠. 공작물. 그래서 5번도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값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2층에 다세대 주택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는 안 돼요. 단독주택만 된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만 돼요. 단독주택이 아닌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을 보시면 도시군객시설이라는 설명이 오롱그리게 되어 있죠. 1번은 했던 것이죠. 여기요. 공동구 사업장 몇백만 정부터 초과한 6가지 사업장을 설치해야 되냐? 200만 정부터 초과한다. 그 도시발국이다. 오, 1번 맞죠. 1번 또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 오롱구 찾아라.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이번도 했던 지문이죠. 똑같대요. 공동 관리자는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를 습에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해라 그러죠. 그래서 10년마다 틀렸죠. 3번. 도시 군객설 부지 매수청구 시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는 해당 용도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바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네 가지만 된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중 네 가지 빼고 2종 근생. 그리고 공작물. 이것만 되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것도 3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가 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도시군계획시설부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 실효시까지 집행계획도 없는 그런 부진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부지를 풀어 좀 주세요. 라고 바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5번은 또 나왔던 거네요. 자.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서 사업하려면 실효된다? 20년. 그래서 10년이 틀렸죠. 20년 지나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도시 군객시설결정 효력을 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고 10번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도시 군객시설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번 보면 도시 군객시설 부지의 매수무자.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한정해서만 매수대금 지급할 때 도시군객시설채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공사는 안 돼요. 그래서 지방공사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만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드렸죠. 2번 도시군객시설부지 매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결정
알리나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한다? 오, 2년에 매수해야 한다. 맞죠. 정확하게 2번 맞습니다. 3번. 또 나왔죠. 200만 점프를 초과하는 도시발 구역에서 그 사업을 하는 시행령 공동 설치는 맞죠. 4번.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그것을 설치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법인. 맞죠. 5번. 도시 군계 시설적은 후 상황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구청 기간은 특광 특특식으로 조례를 정한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